빛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처기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74호실에는 새세기에 들어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온 사회의 군사중식 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실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조국 보위를 가장 참다운 애국으로 여기고 당의 군사중시 사상을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 나가는 데서 앞장선데 대한 자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전시된 조선인민군 입대증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이 새 세계에 들어와서 온 나라에는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열풍이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정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졸업생들은 물론이고 대학 졸업생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근로 청년들, 그리고 이 당정권 기관들에서 일꾼으로 사업하던 청년들도 노도나도 인민군대에 탄원 입대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2003년 5월 30일 최전연의 인민군 부대를 시원지 시찰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갓 입대한 5명의 신입병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대학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신입병사들의 룸름한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복무가 힘들지 않는가, 나이는 몇 살이며 고향은 어디인가, 또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입대 전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고 정말 친어보이 심정으로 하나하나 물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훌륭한 정신세계를 몸내 대견해 하시며 동무들의 인민군 입대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온 나라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체 인민을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무장될 때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마지막까지 군사복무의 나날을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어 나가길 바란다는 이런 간곡한 당부도 하셨습니다. 혁명의 총대 위에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도 있다고 하시며 언제나 사회주의 수호전의 앞장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 바로 선군 영장의 순관 풍모를 본받아 온 사회의 군사정시 기풍이 차넘쳐 청년들 속에서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삶의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호실에는 전국 원군 미풍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 문헌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원군 미풍 열성자대회, 바로 이 대회는 조선인민 혁명군 장군 이른돌 시대는 2002년에 진행됐습니다. 온 나라에 원군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몸소 전국 원군 미풍 열성자 대회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 참가 대상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로부터 늙은이 이르기까지 다 참가시키도록 하시고 그 규모도 원래 3,000명으로 하게 되었던 곳을 6,000명으로 하도록 정말 운동어린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전국 원군 미풍 열성자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우리들은 각기 자기 처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리는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 진행 정령을 교회하시다가 자신이 시간이 바빠 대참가자들을 만나주지 못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을 안고 내려갔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또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대참가자들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성군시대의 참된 애국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주시고 정말이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이 사랑의 선물을 가슴 가득 안겨주시었습니다. 호시리는 또한 민간 무력 건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민간 무력 건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규적 혁명 무력과 함께 민간 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온 나라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 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혁명 앞에 최악의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 선군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 펼치신 위대한 선군 정치에 의해 온 사회에 총대 중시, 군사 중시 기풍이 차 넘쳐 우리 조국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여세로 전전될 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며 우리는 장관을 이어갔습니다.